내가 갔으면 좋겠어? 그래, 너랑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난 좋아. 꽤 많네. 곡 감상은 머릿수다로 돈받습니다. 넌 배우가 아니야. 무대에 있으면 안 돼. 이 연극을 망치고 있어. 넌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. 국장님을 건드리지 마세요. 국장님에게
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 드릴 거란 말이에요. 국장님이 약속했잖아요. 제가 여주인공이 되면 첫 관객이 되어주겠다고요. 흥미롭군. 이런 건 처음이야. 스스로 각본에서 벗어나다니. 왜? 너희가 직접 선택한 인생이잖아. 그런데도 후회가 돼? 아니면 그 인생이 더는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야?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에는 국장님이 없어요. 그건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. 사실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긴 해요.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무리 좋아봤자 제가 원하는 사람이 제 곁에 있지는 않아요.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죠. 그래? 당신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기뻐. 그럼 이젠 어떻게 할 거야? 정말 이 모든 걸 끊어내는 영웅 배역을 맡지 않겠다는 거야? 너라면 가능한 일이잖아. 타고난 재능도 있고. 그리고 넌 분명 이 꿈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. 난 그들의 속박을... 어? 아, 괜찮아. 누군가 잡아먹힐 거예요. 너 선택을 선택했군. 자, 각본에 녹아들어
각본 그 자체가 되는 거야. 여기, 여긴 너의 무대야. 네 눈빛, 네 눈빛이 좋아. 이건 극치의 욕망이야. 마치 네 마음이 텅 비어 있을 정도로 극치의 욕망이야. 아니, 텅 빈 것이야말로 가장 욕스러운 거야. 내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. 네가 이겼어. 넌 모두의 영웅이야. 어?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? 아, 이 연극 진짜 미쳤는데? 어떻게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지? 장면 하나하나가 다 똑똑히 기억나. 오, 옷 멋진데. 나도 다음에 이렇게 입고 와야지. 혹시 모르니까. 오랜만이야. 이렇게 흥미진진한 연극을 보는 거.
마지막으로 감명 깊게 본 연극도 포르투나에서였지. 난 당신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. 선택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재밌고. 그런데 당신은 정말 놀라워. 예상을 뛰어넘는달까. 내년 이맘때도 내 곁으로 와. 내가 또 독보적인 연극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. 포르투나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깊은 욕망 속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.
paid. Keep yourself in driver's seat. 약육강식은